점수대가 높긴 한데. 오 스페로. 야, 스페로 이런 플레이 진짜 잘해요. 이전 매치도 그렇고 지금 매치도 그렇고 네. 깔끔해요. 암, 예, 암살에 특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세미어 선수도 그런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네. 열심히 달려갑니다만. 자 여기서 타이로 중앙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리턴값 크게 모자랐는데요. 이건 좀 많이 잡네요. 그래도 갑부이가 한번 반격을 했지만 샤오로 네. 잡았어요. 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5AM 제가 아까 전에 정확히 봤습니다. 웨일리스가 운전대 잡고 있었어요. 네 지금 내리다가 지금 여기서는 있군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되겠죠. 쉐버 끊임없는 브리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잡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굉장히 좀 잘 봤어요. GNL 입장에서는 인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인원들을 좀 합치는 것도 지금 필요했었거든요. 바퀴 터뜨리기. 바퀴 다 터졌어요. 예. 자 그래도 뒷바퀴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이게 헤드? 와. 승룡! 야 굉장합니다 지금 방금 자신도. 아 맥주랑에서 너무 뼈아픕니다. 밀고 있습니다 진짜. 네. 아직까지 타이로는 스플릿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아 글쎄요. 저 작전이 언제까지 통할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장거리에서 수류탄을 폭격을 넣으면서 오는 중국 팀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네, 다른 쪽이다 보니까요. 위에서 수류탄... 야! 아, 위키드 진짜! 예, 한국 최고 아닌가요? 유도탄입니다. 예, 이 정도면 한국 최고의 정확도입니다. 네. 아니, 무슨 적에선 유도 장치가 있는 것처럼요? 예. 언제까지 네. 욕심을 부릴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아, 저 의문이 돼가지고. 예. 예. 아직까지는 타이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네. 돌격할 팀들이 없긴 한데 제가 다음에 보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단계에서 인원 유지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아, 좀만 더 버텨보자. 다음 자기장 보자 하다 보면 망하거든요. 야, 디럭스까지 발견 기가 막히겠네요. 네. 그 위쪽에서 승룡이 또 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다나와이 스포츠는 아예 반대편으로 돌아야 됩니다. 네, 이곳, 네, 이곳이 이제 중국 팀들이 진짜 좋아하는 힘싸움 라인이거든요. 와, 스페로 오늘 꽂힙니다. 네, 잘 풀어주는데요. 너무 날카로워요? 안으로 꽂아넣었어요. 오, 네, 멀리서요? 혼자 지금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생존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제 앞에 드링크 하나 있고. 네. 어쨌든 EMTEC 입장에서는 점수를... 인펜트리 47점. 배고파 지금 계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지르나요? 이거 앞뒤 간격이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먼저 각... 자르고 시작하면 아, 이거 뒤지고 팔 잘리는 순간 그대로 전멸각이에요. 네. 자, 아, 네. 아 이거 쓰러졌어요. 와 넘어가서 라이딩 샷 안 맞으려고 네. 포지션 변환하는 거 보세요. 자, 와! 지금까지면서 다 쓰러 담는데요. 네, 각 전투력과 네. 센스가 배고파. 지금 피오까지 쓰러졌어요. 저 순삭인데요. 네. 남쪽의 뉴에피가 도로 주도권을 놓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힘싸움을 즐겨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이번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걸 뚫어나가야 되는 게 텐바의 지금 임무가 됐기 때문에 네. 텐바 입장에서 뉴에피 쪽에 기절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타이루가 스플릿하고 있을 때 왕가집으로 들어갈지. 와 그리고 인펜트리는 외곽 쪽에서 우리가 다른 팀들 다 태워버릴 수 있어 해서 출장을 잘 나왔고 네. 볼리베어가 인서클 구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싸울 수 있어요. 대바 선수 능선 촉사입니다. 네. 인펜트리 이 매치 망해도 49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어차피 네. 진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페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MTEC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네. 자, 고개 내밀고 선수가 살게. 오! 또 기가 막히게 수류탄 던지는 거 피해 주어요. 아니, 후두둑 후두둑! 와, 와! 탄환 네. 무너졌어. 자, 머리 받고 롱스코. 네. 네. 수류탄 던지는 그 실루엣 보면서 계속해서 포지션 바꿔주는 것도 훌륭하고요. 네, 스포로 선수 위치 바꿔주고 아니, 참! 인펜트리 돌아오나요? 네. 여기까지는 와. 그 완성도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볼리베어가 인서클 가까이에서 계속 자리 만들기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네. 자, 뉴에피 쥐? 그렇죠. 난 선수들의 기절? 템바 입장에서는 이 빈면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뉴에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환선이 일직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난 선수로 확킬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수류탄 있는 인원들이 빠르게 와줘야 되는데 템바 일직선상에서 조금 느려요 지금. 네. 바로 라인 싸움의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뉴에피도 지금 슈아이거뚜이가 뒤를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세계 1등 우리도 피맛 좀 보자 하면서. 네. 슈아이거뚜이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옵니다. 네. 지금 빼곤 하지 않아 이 팀은요. 점수가 너무 부족해서 네. 이거 치킨 먹어도 안 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슈아이거뚜이는 사실상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잡아 먹어야죠. 킬로그램 한번 뛰자. 아 이게 세계 챔피언의 피맛이구나 하면서. 뉴에피 위기인데요. 뉴에피도 못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대로 탈락을 하면요.
타나와 스포츠와의 그 멸망도 못해요. 그렇죠. 슈아이 네. 것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그렇죠. 네. 어, UAP 양각 좀 세게 잡혔습니다. 네, 텐바는 페이루도 안정적인 네. 진지를 구축해서 그렇죠. 이번 티감은 좀 살아나나요? 어, 도론 USG도 결국에는 어? 주점 쪽에서의 전투를 이겨냈어요. 네. 마루 게이밍도 점수를 많이 못 먹은 상황이라서 불안하죠. 어, 그렇습니다. 자, 린슌이 또 추가 사냥. 슈아이 꺼뜨린 잡아내면서요. 지금 킬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 수류탄 정확해요. 네, 저 여기서요. 네. 네. 원바운드가 되는 바람에 예. 예. 아 그래도 거기에 톡 터졌으면 됐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말씀 안 하셔도 아, 네. 저 다 알아요 알고,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네. 되고 맞아요 네 저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네 저도 제 위에서 소피아 네 쇼할 것들이가 지금 저항해보지만 위치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네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네 데미지 입혀가면서 한 단계 던지다니까 예. 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쪽에서 업체인이 봐주고 있어도 이게 순간적으로 밖에서 백업해주는 그 속도를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업첸 슈아이 것들은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너무 커졌어요. 아, 지금 위쪽에서 들어가기 위한 싸움들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게 ATA가 네. 치킨 싸움에서는 밀리지만 외곽 교전에서 이 어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지금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타이로도 좀 추가 킬을. 그리고 여기에서 전투력 유지할 수 있죠 템바는. 네. 자 템바 판이 정리했어요. 깔렸습니다. 판이 깔렸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스피어? 네. 아 근데 던질 지금 시간이 안 나온다. 아 그래서 이도리오닉스! 이도리오닉스! 자 뒤에서 타이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뒤를 체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타이로 지금 옵니다. 총총! 방향을 유지하면서 앞쪽에 경사면을 보고 타이로는 다음 아. 서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아 선수에게 네. 걸려들었습니다. 드디어 힘을 합친 타이로 한번 보여줄 수 네. 있나요? 네 타이로 뒷심! 물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템바가 네. 훨씬 더 부자거든요. 아! 야 시아 선수가 지금 잘 잡는데요? 어 그리고 SR은 세비어를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많이 급했다 네. 급했던 것 같죠? 자 그래도 지금 어떻게든 수습을 네. 해야죠. 네. 업어서 이송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약속을 보여주면 안 되죠. 네. 자 여기서는 잡아줘야죠. 아, 네. 아, 자 그래서 저는 GEX가 템바의 그 스플릿 포지션을 알고 있다면은 얼굴 계속해서 빼고 하면서 피킹 싸움을 해주고 있어서 GX도 푸시하기 어렵죠. 야, 쩐난 선수 기준. 네. 날카롭게 들어갔네요. 계속 들어가네. 이는. 근데 이거 연막탄이 없이 그냥 진입하나요? 네. 아웃서클로? 아니 이거는 타이로 입장에서는 너무 욕심이었는데요. 네, 그냥 대놓고 들어가다가. 네. 잘려요. 네, 지호양 선수 위치에서 그냥 고정하고. 네. 이 위로 몸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오 샤오통. 어, 이러면 GX도 움직여야죠. 자, 네. 수류탄 잡았어요. 린슌. 린슌의 수류탄. 다시 한번 봐주고 있습니다. 추위. 제 머리. 야 이거 몰렸죠 이거 템바도. 야! 연막 안쪽에서 샤오톤까지만 기절시키면 네. 템바가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어, 근데 GX가 이거 후위를 계속 치는 바람에 템바도 네. 몰렸어요. 지금 통수에 통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꼬리잡기 플레이예요. 그렇죠. 네. 판이 밀리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 하지만 팀싸움에서 그대로 밀릴 수 있다 보니까 지휘가 통을 잡았어요. 아, 이러면은 탕 쪽으로 붙여줄 수 있죠. 탕이 네. 버텨줘야 예. 그렇죠. GX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 끌어줘야 돼요. 어? 린슌과 추위가 한번 오지가 GX 탕 잡아내고 그런데 린슌도 추위 추위가 해줍니까? 오히려 GX가 먼저 점멸 당했는데요. 아 네, 이거 꼬리잡기 하다가 서로의 착각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세비어 선수님 혼자 나와 있습니다. 세비어 손들고 있어요. 세비어 손들고 있어요. 타이노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추위 그래서 인파이팅. 세비어 아무도 일어났다. 세비어 왔다. 세비어 왔다. 꽝하네요. 여섯 발 남았었어요. 야 추위 타이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푸시하는데요. 네. 자 티가문끼리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린슈 선수 쓰러지고 통. 아, 3대1 구도예요. 네, 최일 선수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탄이 없습니다. 네. 어, 네. 8W. 이 정도의 방어구 소모도면은 한 번 타이로! 끝까지 들어갔던 이 스플릿 플레이를 하다가 한 점을 합치고 난 이후에 바로 찍기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 좀 그만 부리면은 이 팀 할 수